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리 동자입니다. 네, 동자님. 예. 이번에는 이제 2024년 하반기 한번 구근을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반기도 시끄럽지. 많이 시끄럽지. 나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어쨌든 몰아낼라 그러고 안 몰아낼라 그러고 계속 나라는 시끄럽지. 그리고 어디 기업 하나가 부도가 난다 안 난다 시끄럽고 그렇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일까요? 동자가 알 정도면 국민들은 안다는 거겠지? 그 기업이 파산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파산 위기까지 가겠지? 그리고 어떤 저쪽 남쪽에서 큰 이제 공장 같은 데서 큰 불이 나갖고 거기 또 이제 난리 나겠지? 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은 크게 없네요. 없죠. 24년도는 내가 내 가정 지키고 내가 내 나라 지키고 집안 식구들 잘 들어왔나 잘 잤나 잘 먹었나 그것만이라도 만족해야 해. 늘리려고 부리려고 하면 싸움나. 24년도에는 좀 좋은 일이 없을까요? 24년도? 다들 힘들어하는데 누가 좋지? 동자도 우리 엄마가 웃어야지. 우리 엄마가 웃어야지 내가 웃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사과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엄마가 안 웃잖아. 과일값이. 우리는 과일이 있어야지 정성도 드리고 물론 비손으로 해서 정성도 드리기도 하지만 산신님한테 용신님한테 선왕님한테 천신님한테 지신님한테 대감님한테 신령님 전환에 또 건립신령님 전에 조항에 과일 놓고 계속 빌고 신도님들도 다 그러고 비는데 과일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문제지. 하물며 바나나 값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하나 오르니까 다 올라버려지. 24년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투자나 뭐 운세를 사는 것도 안 좋겠네요. 사야지 좋은 운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금리가 올라 있어서 그거를 다 수용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한 2-3년 미뤄줘야지. 그때는 조금 내려가니까. 근데 살려면 내년에는 을사년이기 때문에 살라 그러면 올해 그냥 무리해서 사는 사람도 많아. 올해보다 내년에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거거든. 이 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나라 운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달이 몇월 달인가요? 7월달하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원래 그래. 크게 좋은 거는 없지만 하루가 좋아서 사람들은 웃고 살거든. 근데 물가가 힘들고 사건 사고가 많으면 덩달아 옆에서 같이 한숨 쉬어야 되니까 힘들겠지? 근데 전체적인 건 2024년도는 크게 좋은 건 없어. 하지만 2025년도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법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 하면서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도와주시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리 동자입니다. 네. 동자님. 응.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지. 이 3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질까요? 아니야. 제 3차 세계대전인가 그거는 안 일어나고 전쟁은 안 일어나고 소전쟁은 또 두 군데나 일어나. 아 지금 앞으로 더 두 군데 일어난다는 거? 응.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서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는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이런 데서 자꾸 어떻게 보면 북어값도 너무 비싸고 배추값도 비싸고 사과값도 비싸고 과일값이고 채소값이고 폭등하듯이 그런 데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지. 달러는 더 오르고.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도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세계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하면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도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그러지만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고 자꾸 그냥 여기 앞바다에 저기 앞바다에 자꾸 탄도미사일인가 자꾸 쏴대니까 그런데 상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유 참 못 참겠죠. 그리고 같이 싸버리면 전쟁이 날 거고 우린 나대도 조금의 이렇게 흙이라도 갖다 집어 던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기운에 있지는 않고 다른 나라는 지금 싸움을 한다고 동자가 저번에 기도 봤을 때 그랬어. 그리고 세계대전은 안 일어나. 우리나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겠네요. 우리나라는 눈치 잘 봐야겠지. 대한민국은 그냥 여기 무기값 대주지 말고 저기에 하지 말고 우리는 유지를 해야 돼. 유지. 우리는 사실은 강대국이라는데 아직까지 큰 강대국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눈치 싸움 잘 봐야지. 안 빠질 수도 빠질 수도 없고 안 빠질 수도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자꾸 먼저 가서 줄 서는 것보다 자꾸 뒤로 몸짓몸짓하면서 신발끈도 묶는 척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 관여되는 순간 또 우리나라도 전쟁이 또 미움받지. 그러면 물 다 이것저것 수출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면 국민들이 또 힘들어지지. 전쟁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지만 소전쟁은 두 군데나 있다. 이 나라로 봤을 때 올해 그런 소전쟁이 두 군데 일어날까요? 겨울쯤에 한 번이고 내년에 한 번이고. 음력으로 보면 진짜 딱 갑진년이긴 하네요. 그렇지, 갑진년이지. 11월 때부터는 겨울로 봐야지. 늦은 가을이니까 찬바람 부니까. 10월에 있을 수도 있어. 음력 10월에.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 말고는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오르니까 네. 외국에 공부시키려고 보냈던 애들이 있으면 말 그대로 1,000만 원 보낼 거 2,000만 원 보내야 되니까 엄마들이 울고불고 아빠들이 한숨을 쉬고 치시고 내쉬고 하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겠지. 애는 그냥 돌아와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금 있는 거 갖다 팔고 옛날에는 머리라도 깎아서 팔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한숨이고 탄성 소리가 나니까 걱정이지. 월급은 올려주지도 않고 일들은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거래처는 다 끊기고 손님들은 차라리 대한민국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자꾸 여행을 가는 격이고 그러니까 다들 한숨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은 안 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자손 걱정에 또 돈 걱정에 병원 걱정에 병원은 조금 더 있어야 돼. 본격적으로 싸움 부탁드리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올해도 홍수가 있거든. 홍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산불이 크게 나지 않지만 가을 쪽에는 산불도 또 크게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서 난리 한다 그랬는데 지금 물난리도 많아. 동자가 그때 삼촌이냐가 물어봤을 때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니까 지진하고 그런 거라 했잖아. 올해는 지진도 있을 거야. 그리고 북한은 이제 예언도 예언 같지 않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쏘아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 아마 그래도 6, 7월 달에는 더 우성치지 않을까 싶어.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한번 산 쪽이든 물 쪽이든 크게 한번 지금은 탄도미사일인지 뭔지 조그만 거 쌓아서 자꾸 겁만 주지만은 한번 엿먹으라 그러고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크게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홍수하고 지진이지. 제주도 쪽에도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해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남해 쪽에도 그렇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좀 클까요? 놀라는 거지. 올해는 사실은 지진의 거는 그래도 조금 소리 나고 조금이 다쳤다 조금 무섭다 이러지만 2년 있다가는 대한민국의 제 지진도 커. 그래서 지금 걱정이야. 말 그대로 기후변화가 문제야. 오행 행성이 움직여서 지금 계속 무언가 관측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빙글빙글 돌듯이 한 번씩 이렇게 일본은 지금 여러 차에 대해 계속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까운 게 또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을 거야.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도 문제가 있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도 애를 먹을 거고 바다에 일하시는 분들도 바닥이 자꾸 따뜻해지니까 바다 안에 바닥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꾸 따뜻해지니까 바다 안이 조금씩 사실은 갈라지고 있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고 이러면 흔들리면서 자꾸 수증기도 만들어내는 거고 하늘의 별자리도 약간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는 생기는 거지.
그 지축돌 같은 거 우리는 잘해야 되고, 전에는 우리 집은 끄떡없어 뭐였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피해보면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 나름대로 기방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 그럼 비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찾고 그래도 옛날에 어른들 있잖아. 우리 집은 애군 타지 말라고 뭐래도 이렇게 조금 옛날은 정말 집집마다 조금 부정이 들거나 뭐 하다 그러면 새끼줄로 가서 숯도 매달아 놓고 고추도 매달아 놓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욕먹거든. 그러니까 항상 지게 걸어놔, 지게. 지게나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거에 다 달렸어. 아니면 박바가지라도 걸어놓고 또 지게라도 걸어놓고 아니면 복조리라도 걸어놓고 들어오는 현관에다 꼭 그런 거 놔. 그러고 나면 그래도 우리 집은 비켜가야 되고 내 가족들은 피해가 없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 북한도 아까 얘기했는데 북한 이 치마다라는 부관을 할까요? 조금 어찌가 보면 조금 놀랄 수 있는, 다행이다 비껴 나가서 다행이다 그랬지만 그래도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가깝게 쏴버리니까 크게 놀라지 않을까 싶고, 북한은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어수선하고 아우성일 때 나라님들이 단합을 해서 국민들도 바라보고 또 여기도 저기도 잘 단도리를 해서 미리미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진은 어떻게 막지? 지진은 못 막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비방맥이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해놓으란 말이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